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우리 조상 아담이 미약해서 뱀한테 사기당하여 뺏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셨나이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제 7개나 8만 불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 되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사 함께 동거동거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 가는 길이 예수님 길이 되었사오니 죽든지 살든지 이유 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조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복종의 믿음을 이 아침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은 예수님 재림과 새 시대를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갇혀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서 밤낮으로 음으로 양으로 사시장철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게 야곱은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쫓겨나고 맞아 죽고 옥에 갇히고 망신당하고 죄 짓고 마귀한테 약해서 당하면 계속 당했어요. 아담부터. 그 당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당하는 종은 왕권이고 마귀가 치고 올 때, 마귀가 손잡고 협상하면요, 멸망이에요. 그 야곱이 둘로 나눠져요. 땅을 차지할 복받으려고, 땅을 못 차지할 저주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훈이 필요해요. 다 복받으면 교훈이 필요해요. 응? 뭐 학교 학생이 입학했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면 학기말 시험을 쳐요. 왜 칩니까? 공부 잘했나, 못했나. 예.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야곱의 집에 누가 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고, 택함 받은 사람 책임을 지고, 독생자 피를 공짜로 주고, 또 예수님의 성육을 공짜로 주고, 또 환난 시대의 종들은, 14만 4천 명은 또 공짜로 권세를 줘서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 집에 바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수님 종인데 예수님이 올수 없으니 대신 예레미야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보냈느냐? 자, 말씀이 왔어요.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행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했죠. 30장 마지막 전에. 우리는 자꾸 쉬고 있잖아요. 게을러서. 하나님은 안 쉰다 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이 뭐죠? 여호와 일, 3대 절기, 성경 약속, 성취하는 여호와, 성취. 그렇게 이룰 때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성취, 이룰 성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요. 호시아 12장 4절에는 기념하는 칭호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자,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나 못해요. 14만 4천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느냐? 땅에서 공격하니까 도울 자가 없어요. 계속 얻어맞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 대표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구약의 다윗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게 시편 성경입니다. 그 시편에 하나님이여 왜내 대적이 그 많아요? 22편에는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셔요?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이 길이 다윗이 가는 길, 예수님 간 길, 이번에 우리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 아니요 벌레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래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 대접받아요? 대접 못 받아요? 안 들려요? 대장 못 받지요.
대접 안 합니까? 가서 때려, 엎드려 왜 대접 안 했냐고. 이 모략의 역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귀는 미워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마귀 편은 아니지, 분명히. 잘 모르겠어? 그게 마귀는 자꾸 미워하는 거요. 그렇게 예수님 편은 미움을 당하는 거요. 예수님도 당했잖아요. 얼마나 미워서 나무에 매달아 죽겠어요. 응? 못 쓴다고. 이 예수는 못 쓴다고. 버리자. 그래서 버림돌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께 접붙은 말세종도 버림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자꾸 입을 비춰갖고 욕을 해요. 자꾸 욕을 해요. 그것이 이제 하늘로 갈 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욕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욕하는 거지. 그게 마귀는 눈이 두 개요. 예? 악한 눈으로 약을 공격해요. 또 한 눈은 세상을 보고 좋다케. 세상이 좋다는 사람은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마귀 편입니다. 이 바벨론의 길이요, 바벨론. 그러면 성경 원리가 뭐냐? 땅을 찾아주는 역사인데요. 레위기 좀 봅시다. 자, 율법의 레위기 25장.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제도인데요. 안식년은 7년이 안식년이고 안식일은 7일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하면요. 7, 7은 49, 49년입니다. 자, 8절 보세요.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이 뭐요? 6 7이지 7 안식년 그 7년을 7번 하래요.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답이 나왔죠? 77은 49. 그 이 49년만 되면 이 땅이 자기에게 돌아가요. 그 49년 동안은 땅을 팔고 사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해만 되면요. 조건 없이 돌려줘야 돼요. 본인에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49년 되면요. 천연안식 와요. 희년이 와, 희년. 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12지파는 항소를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빼서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 12지파가 죄가 속해져요.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자, 49년 다음에는 50년이죠. 자, 오순절이 49일 다음에 50일이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이죠. 50일째 예수 부활하고 77 그래서 77절이요. 77은 49 오순절.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에 왔고 또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을 찾아주는 것은 50년이 돼야 된다. 50년. 또 대희년은 500년이요. 다니엘 9장의 70일에는 490년 다음에 500년 아닙니까? 자,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은 춤추는 날이요. 좋아.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한 장 넘겨서요.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팔긴 팔아요. 근데 영원히 팔지 말고 50년만 되면 돌려주라 말이요.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땅은 하나님 만든 것이에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땅을 팔면은 50년 되면 물려줘야 돼. 무조건 이유 없어요. 돈을 주고 샀더라도 돈 안 받아 돌려줘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법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에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근족, 가까울 근자. 그 우리의 근족은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돼서 하나님 보고 아바아바적이 되죠. 양자가 됐잖아요. 근족이요. 그래서 동족의 판 것을 가까운 친척이 와서 물어주라. 물려주라. 그게 어제 아침에 몇장 봤어요? 예레미야 32장이죠? 그럼 예레미야가 집에 있다니 이렇게 계시고 왔어요. 예레미야, 지금 너 동생이 땅 사라고 오거든, 사. 그래, 하나님이 왔지요? 몇촌이요? 사촌이지, 또 삼촌이라. 삼촌 아들면 사촌이지. 촌수도 모르나 봐. 그래, 은을 몇개 주고 샀어요? 17개. 17세 개 주고 샀는데, 증서를 두개 썼죠, 증서를 두 개. 확실히 샀다. 또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그래서 항아리 속에다 넣고 땅에 파고 묻어놔. 왜요? 오래 있어야 되니까. 몇 년? 70 되면 수를 빼보잖아요. 그때는 미리 사놓은 사람은 자기 땅이 되고, 안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게라요. 그럼 우리 근족이 누구냐? 예레미야의 근족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근족은 예수님이야요.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사서 준다는 거예요. 물러준다는 거예요. 그게 새 시대 회복이에요. 땅 상속.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예수가 은혜로 왔지요. 우리 죄짐 졌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요? 땅 상속. 이 레위기 25장에 땅을 팔아도 영원히 팔 수는 없고 무조건 50년만 되면 돌려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오리니 올지니 그는 곧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그 토지 물입에 따라서 상속권도 물려줍니다. 룻기서에 보면요, 모압 여자가 룻이 왔지요. 나오미 집에 시집 왔잖아요. 남편 죽었지, 또 시아버지 죽었지, 남자가 다 죽어서 셋이다. 그 씨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친척의 보아스가 기업을 받았잖아요.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그 마귀는 에덴 동산 공격해 무너뜨렸지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무너뜨리지요. 또 다윗왕국 무너뜨리지요. 그래서 수르바벨에서 회복했지요. 또 예수 왕국 무너뜨리지요. 또 수르바벨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수르바벨이 대단한 사명입니다. 막용 입어버리고 잡아먹겠대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영육간에. 응? 수르바벨 누군지 모르지만 고통이 대단해.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마귀는 강하지, 종은 약하지, 예? 그래서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요. 그렇게 성경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에 이 떡이 되는 거요. 아, 이 말씀 없으면 도저히 못 견뎌. 그래서 50년 되면은 물려준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모세에게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을 인간이 못 지키니까 예수님 직접 와서 당신이 죗값을 치르고 당신이 땅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땅을 찾아준대요. 그분이 이제 유월절 지키고 하늘 갔지요. 응? 그러면 구름 탁다 오시잖아요. 올때 어떻게 되느냐. 자, 마태 19장 16절에요. 어떤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우리도 돼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예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과 영생을 결부시켰어요. 선, 악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선악하라는 거예요. 그 못하면서도 한다 그래, 거짓말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십계명 지키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인간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했죠. 예? 그 1계명, 4계명 누구의 계명이요? 우리와 하나님 계명. 그 우리와 하나님 계명은 이거 범하면요 용서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계명을 범해서 1계명 우상 세웠어요. 그 박살난 거요. 그런데 다윗은 5계명, 6계명을 범했어요. 응?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그래 했죠. 다윗이가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뺏어봤죠. 그 인간 계명이요. 그런데 무릎 꿇고 용서 받았어. 그래도 솔로몬은 해결하네. 1계명 이게 범하고도. 그래서 바벨론 70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죄는 같은 죄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죄는 용서받을 죄고 하나님 관계는 용서 못 받아요. 신 사천 피했다 용서 못 받아요. 다른 신을 바꿔치기하면요 하나님 쫓아내버려요. 아담 보세요. 뱀 따라갔죠? 쫓아냈어요. 그 인간관계 죄 있잖아요. 서로 미워한다. 응? 서로 주먹치고 싸웠다. 그건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버리면 이건 성령 해방죄라요. 그럼 마태 12장에 제가 두 가지인데요. 용서 받을 죄, 안 받을 죄.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이 하면은 단체고 예수님과 같이 안 하면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같이 모으면은 함께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거든요. 그 예수가 기준인데 예수를 따라가면 모든 죄는 예수가 책임을 지지만은 마귀 따라가면 예수가 책임 안 져요. 그 요한일서 5장에 용서받을 죄, 용서 못 받을 죄, 용서 못 받을 죄가 뭐예요? 성령 해방죄. 예수를 욕해도 해결하면 돼요. 근데 성령을 욕하면 해결.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 말씀, 이 성경을 부인하면요, 무신론은 지옥 가야 돼요. 용서 못 받아요. 제가 두 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죄, 못 받을 죄. 그 여러분 무슨 죄만 지을까? 아주 드러누워서 용서받을 때만 짓는 거냐? 왜 성령이 갖춰줘? 용서받지 않냐? 선악과 때문에 나오는 이 잡초, 더러운 거 입에서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거는 다 예수가 책임졌어요. 알았어요? 근데 용서 못 받을 때는 질이 안 믿어. 이 말씀 안 믿어. 그건 용서 못 받을 성령 해방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지금도, 앞으로 오는 세대도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럼 누가 그 죄 지을까? 가인 같은 사람. 불택자, 가룟유다, 사울왕. 부풀린 사람은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죄는 많지만 성경이 믿어져요? 믿어져? 그럼 용서 받아들여. 용서 받을 죄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왔는데, 얻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요구했어요. 지켰냐? 무슨 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봐요. 18절에 가로대 어느 계명이냐고 물어봤거든.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간음 7계명이죠. 도둑질 8계명이죠. 거짓 증거 9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이죠. 이걸 말한 거예요. 예수가 요구한 거예요. 네 이런 계명이 지켰냐? 근데 여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안 했죠. 이 청년이 복받을 청년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앞에 눈에 돈이 딱 붙어가서 영생은 안 믿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싸우니 지켰대.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계명 지켰대. 참 비밀이에요. 계명 지켰어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영생 얻었는데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계명 지켜도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얻어라서. 예수께 영생 좀 물어봐. 영생이 뭡니까? 좀 주세요. 계명 지켰냐? 지켰어요. 요거요. 참 너무 깊은 비밀인데요. 23장에 마태 23장에 화가 일곱 번 오는데 예수 당시에 바리새교인들이 십일조 바쳤어요. 무슨 십일조? 근채, 회향, 박하. 이 세세한 그 이런 아주 자자한 십일조도 바쳤는데 즐거운 마음이 없어. 법이 무엇을 바쳤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고 싶어 하지 않게 억지로 했어. 그 예수님이
예수 안 보여. 예수를 보고도 아니라 이렇게 계속 버림 당하세요. 예? 자, 이 근처에 아주 샘변한 십일조 다쳐도 왜 구원 못 받았을까 하니까요. 즐거운 마음이 없어. 이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를 억지로 믿는 건안 되고 믿고 싶어서 믿어야 돼. 막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서 택한 사람이요. 근데 오늘 주님 재림 때에 말라기 3장이 법인데, 응? 이 유대 백성 전체가 다 도둑놈이래. 십일조 떼어먹었다는 거야. 응?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 무뿌리, 배추뿌리 십일조 바쳐도 영생 못 얻었는데, 왜? 마음이 틀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복 받으려고 교회 와서 어거지글 하기 싫은데 인색해서 십일조를 개선해 바쳤다 이 말이요. 그렇게 마음은 세상에 꽉 찼지 예수가 없다요. 율법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들고 싶어, 아브라함까지 들고 싶어야 되는데 들인 마음, 그런 마음이 없고 법이 무서워서 법적으로 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너는 영생 없다. 너는 독사 새끼다. 독사가 네 속에 꽉 찼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 주님 재림하시죠. 그 십일조 한 사람 있잖아요. 안한 사람도 있죠. 안한 사람은 연계 못해요. 십일조 바쳐도 기쁘게 안 바치니까 주님 안 받아주는데, 십일조 안 바치는데 어떻게 받아주겠냐 그 말이. 절대로 안 되는데 세시도 못 간다는 거예요, 법이. 그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이런 거 내가 안 하면 누가 이거 알려줍니까? 복 받는 길을. 여러분, 아파도 병원 가서 쪼개고 수술 받아야 살지. 아프다고, 그러면 붕대만 감아놓으면 거기 썩어빠지, 썩어빠지면 잘라버리지, 골수염으로. 안 그래요? 그이 성경은 수술해서 복 받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 이것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모를 땐 안, 해, 알고서는 안 하고, 안 하면 양심 괴로워 못 견뎌. 그래서 듣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좋으면 됐고, 듣기 싫으면은, 그건 성전 방마당이에요. 그 어떤 집사 그래. 맨날 십일조만 소란 듣게. 그 뭐하고, 그 십일조 떼어먹으러 갈까? 그 떼어먹어라, 떼어먹어. 다 떼어먹어라. 예? 그럼 종이 뭐 필요해? 가만히 있어 다 떼어먹는데. 그게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영생 좀 주세요 하니까, 영생 주러 왔다. 근데 계명 지켰냐? 지켰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구가 뭐냐? 네 돈을 다 나눠주라 했어요. 네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 네 몸, 마음, 네 마음속에 돈이 꽉 찼으니, 그 돈이 꽉 차서 영생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네 마음의 병을 비워라. 비우면 내 영생에 들어가라 했어요. 봐요. 21절에요.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히 뭐요? 영생이죠? 죄가 없어지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소유가 뭐요? 논밭을 팔아 집을 팔고 가난한 자들을 주라. 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집을 파고 땅을 팔아서 남을 주라는 거요. 이건 정말 더 어려워. 계명 지키는 거는 법적으로 지켰는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찼는데 욕심이 나가나 안 나간다. 욕심만 나가라. 내가 왜 나가느냐? 딱 자리 잡은 거 선악과가 자리 잡았어. 그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돌아갔어요. 예수님 못 믿겠네. 다돈 바치네 그러고 집 팔아 바치네 이렇게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영생 못 얻어요. 영생은 예수 자신이 영생인데 예수님 나라 가려면 이땅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토지 분리법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 밭을 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밭에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께로 토지 물려주는 법에 따라서 물려받아야 돼. 천년 동안 이 땅을. 근데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야 내가 너를 영생 준다 했으니 이 땅을 잘라버려야 돼요. 예? 내게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라고 맡겼으니 학개 2장 8절까지 은도금도 당신 거라고 인정해야 쓰겠다는 거예요. 뭐 당장 뭐 집을 팔고 길거리에 나가는 게 아니고 집이 있어도 이거는 주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셔고요. 돈이 주님 것이 내거 아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쓰게 되면 그게 면류관이 되고 주님이 맡겨놨는데 위탁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쓰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쓰면은 이 도둑놈아. 그게 말라기 3장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23절 봅시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안 된대. 부자는 여신과 관계가 없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약대 나왔네. 이거 메로스 약대 아니요. 메로스 콧구멍에 강개가 약대, 약대 강개가 사람이 왔단 말이요. 그 중동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25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 중동 왜 갔어, 거기? 장사로 갔어? 죽었어. 25명 죽었어. 메르스 간염 내가 지금 병원 치료가 아주 많아. 그래서 삼성, 응? 그 부회장이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삼성 병원에서 병이 막 전파된 거야. 그 의사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의사도 쫓아내버렸는데, 잘하는 사람 들어온데, 그 자기 사명을 다 완수 못하고, 응?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 필요 없다, 이게. 그 사실 그래. 의사들이 뭐, 월급 받고 일하지, 그냥 일합니까?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쉬우니라 하신대. 그 여러 부자 됐으면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요. 아주 강남이 되게요, 마음 깨끗하지. 부자는 밤에 잠도 못 자, 돈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대. 야, 이런 설교 처음 들었거든요. 가난병이 부자,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부자들 왔는데 왜 자꾸 부자 뭐,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이거 모르는가 봐요, 성경요. 순복음교회 목사는 예수님도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반대길이야. 예수님은 부자 천국 못 갔다는데 예수님 부자 되면요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본문이 내용이. 자,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아이고, 구원 틀렸다. 인간은 구원 못 받는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예, 천국은 사람으로 안 간다. 내가 보내주지. 내게 적부터로 왔어. 내 말 한번 들으라. 그래서 성신 오면은 천국 데려가는 거죠. 성신의 인을 쳐서. 이번에는 새 시대 아무나 못 가요. 하나님 도장 찍어야 돼. 그 하나님 도장 찍는 재단에 와서 말씀 받아 먹으면 도장 찍어 준다는 거예요. 그 도장만 찍으면요, 6천년 묵을 원자가 지대로 사가 없어져. 예? 그게 원리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왔어요. 죄를 죽이러 왔다니까요. 그 당신이 몸이 죽고, 당신이 필요한 말씀 사서 이루면은 원죄 자범죄가 다 없어져요. 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표자 아닙니까? 사도 대표. 가로대 벗어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예, 갈릴리 고기 잡다 여수 따라왔어요. 어장 다 버리고, 처 자식 버리고, 그래서 천국 열쇠 받았어요. 천국 갔잖아요. 베드로 버렸죠. 어장 버렸죠. 그럼 뭐 받았어요? 열쇠 받았어. 그럼 수르바벨도 이 땅에 버림을 받아, 몸도 버림받고 모든 것도 포기할 때에 하나님 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 열방제물 오면, 그, 도둑질 하나지. 그 만약에 탐심이 꽉 찼는데 열방제물 오면, 그 자기 혼자 갈려야 말구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성격해야 돼. 이 말씀을 고쳐 초막절에. 그래서 열방제물 갖다 줘가지고 세계를 구원하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이 세상 계속 가면요, 예수제에게 불쌍해요. 바울도 그래서요, 이 세상에 따르면 예수권 참 불쌍하다. 근데 뒤집어지면은 우린 1등이다. 뒤집어지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 앉아. 봐요. 세상을 버리고 베드로가 따라왔더니 이 땅을 찾아. 이게 토지 무료법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 땅을 샀다가, 응? 나중에 돌아올 때 자기 사촌이 돌려받는 거예요. 그 우리도 아담부터 이 땅을 마귀한테 뺏겼는데 예수님 우리 형님인데 근족인데 이 땅을 찾아서 사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안식이에요. 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다스린다. 왕이다. 통치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우리가 이제 사는데 2000년 동안 율법이 아니고 예수 시대인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1번에 삼았다. 예수가 1번이고 우리 2번이 다 켜야 되지. 내가 1번이야. 예수 2번이 가면요. 예수 버린 거예요. 그 예수 1번이면 이 땅 자식을 버린 거예요. 재산도 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1번으로 사는 사람은 순교자요. 변화성도요. 내가 1번이고 세상 1번이면요. 예수는 3번이 돼버려. 그렇잖아요? 번호를 매길 때에. 그럼 여러분, 자나깨나 예수 1번이요? 잘 모르지? 어떻게 1번 됐다, 2번 됐다, 왔다 갔다 한다. 응? 그렇게 인간은 못한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 보냈고, 이번에 건세 주는 거요. 왜요? 같이 살자고. 그래서, 따라 합시다. 자식이나,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다 했죠. 그 예수 금방 믿는데 앞에가. 10년 믿은 데 대처져버리, 왜?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태 신앙이라. 시끄러워. 오늘부터 잘 믿어. 과거 잘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게 버렸다는 게 뭐냐? 예수가 좋더라. 영생이 좋더라. 그 내 마음에 예수 계신다. 그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야. 다 마귀 것이야. 그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할 때에 우리 죽으면 영혼만 가잖아요. 가져갈 거 없잖아요. 근데 사는 동안에 주님을 붙여서 딱지를 전부 제 집에도 예수, 물질도 돈에도 예수 붙이면요. 예수님을 써주면요. 예수님이 보상해 주겠대요. 그 말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요. 알았어요? 그 학계 2장에 분명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집어 질 때에 만국법에 절임주고 오시는데 그에서 만나려면은 은도금도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된대. 도장째 구조라. 그러면요, 꼼짝 못해.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 12장에 설교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산이 진동했지. 그러나 우리는, 바울은 우리는 하늘이 진동할 때도 진동 안 맞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건 은혜의 여수잖아요. 근데 그걸 설교했어요. 학교에서 갔다가, 응? 오신다. 이분이 오신다. 그래, 우린 진동 안 한 걸 받았으니 걱정 없다. 뭔 뜻이냐? 예수를 확실히 믿어달라. 100% 믿어라. 그 말이요. 아, 시내산이 움직일 때도 산에 막 불이, 저 연기관만 하고 하나님이 막 불같이 내고 왔거든요. 불같은 하나님이. 율법이 불같게 해서 신명이 33대 이지르면 불같은 율법이요. 그래서 모세도 막 떨어서, 덜덜덜 떨어서 겁이 나가지고. 그래, 얼굴을 보니까 막 빛이 나. 모세 얼굴이. 하나님 만났단 말이요. 응? 그때도, 모세가 떨었는데, 이제는 하늘도 진동시키고 예수 재림할 때에 안 떨려면은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히브리 12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라. 히브리 12장 1절 2절이요. 그 마음의 합평가가, 마음의 합평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 본문에 가서요. 자, 이를 향하는 여호와, 무슨 일? 예수를 보내서 구속 구원을 이루는 역사인데, 영혼만 아니고 땅도, 그 다음에 새 시대도, 주님 일하시는데, 주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70년 응답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25장에 70년 있죠. 그 다니엘 9장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스가랴 1장 70년 있죠. 우리 영적 유다 한국 일본에 고통받을 때 1905년부터 더하기 70년은 75년도 이 재단 세워졌어요. 75년 5월 10일 승리했다. 은폐 십자가. 그렇게 종말은 이미 이겨놓은 지가 40년 됐어요. 그렇잖아요. 75년에서 지금 이제 15년 이렇게 40년 됐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뭘까요? 이제 31장 21절에 새 일 창조지요. 자,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이루어졌지요. 사복음서에서. 이제 남은 거 새 일만 남았어. 새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감춰놔서 몰라요. 역사는 엄청 큰 역사인데 하나님이 비밀로, 하나님 비밀이라 원수 알까봐 전투에 감춰놓고 우리 숨어서 역사 숨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흥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다윗왕국 죽여버려. 왜? 우상숭배해가지고 솔로몬부터 회개 안 해요. 그 우리 모델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다 죽여버린대. 북방칼 보내서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이 선악과 꽃이 폈어요. 응?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버렸다고요. 처음에는 기뻐서 삼천 지혜를 주고 일천 문제 받고 솔로몬을 찬양했는데, 성전 짓고 하나님 영광 충만했는데, 솔로몬이 마귀 따라가는 게 아담같이. 응?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버렸다. 내가 새 일로 다시 창조한다. 6절. 그러나 내가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두드려 패도 버리진 않고 다시 살려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어. 무덤에 가서 외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나사로야, 나와. 나왔지요? 시뻘겋게 보인 거예요. 왜? 예수는 생명 자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생명이에요. 그 영접하는 길은 예수님이 형님이니까 형님이 우리 땅을 물려줘야 돼, 사가지고. 그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만날 마귀는 다 뺏겨버렸어. 그 예수님이 이 땅을 피로 사서 천년하시고 준다는 거예요. 형님 닮았났죠? 응. 그 치료해요.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것이며 이제 에덴 회복 주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열 지파, 유다는 한 지파고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언제? 430년에 에스겔 5장의 말씀이요. 에스겔 4장 5절에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400년 만에 땅 준다 했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구약의 거울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들을 처음과 같게 세울 것이며, 처음은 뭐 에덴성 같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에서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원죄를 뽑아내야 돼. 그게 새일 창조예요. 그게 예언서를 다 받아 먹으면은, 오래 먹은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사 25장 6절 7절 같이 사망을 영원히 없애준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너네가 부르짖으라. 뭘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부르짖으라.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뭘 사해요? 죄악을, 선악과를 뽑아준다 그 말아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근데 뭐 부르짖을 그 기도를 몰라요. 어떻게 부르짖는지를 몰라서 이내리 목사님께 받아서라 하고 성가를 줬어요. 70곡을요. 받아 쓴 거예요. 사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성가 부르면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가 시대요. 세일 성가 시대요. 지금 순회 시대요. 그게 세일 성가 안 부르고 이인애자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순이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가는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벗겸에 갔죠. 똑같은 출애굽이 우리 역사라. 거울이라고. 이사야 11장 몇 절이요? 16절. 미가 7장 15절. 호사 2장 15절. 종말은 모세 때와 같다 했어.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세 따라가다가 안수 받았지요. 근데 남자 둘밖에 없어. 여호수아 갈렙. 다 죽었어요. 그 우리 세일교단도 우리 친구 없어. 나밖에 없어요. 예표시대 때다 떨졌어요. 예? 그한 구원자야. 이 목사님이 안수했어요. 8명인데 내가 8번째거든. 참 희한해. 어찌 내가 7번째 받으면 안될 건데 8번째 받았거든. 그이 목사 너 셋이 봐. 누구냐면 윤능도하고 최은국이 최대강이 강단에 올라서요. 그때 내가 나이가 제일 적어요. 그 제일 많은 최은국 1번, 윤능도 2번, 나는 3번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이 목사는 8번째 손 떨지고 그 뒤에 목사 없었어요. 내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72년 1월 1일 날 안수하고 72년 8월 7일 날 하나님 데려갔어요. 7달 만에. 그게 세일 교단의 내력이요, 내력, 연역이요. 그럼 북한에 산 사람 와가지고 부산에서 계수록 받고 충청도 와가지고 수도원 짓고 7년 만에. 그 내가 수도원 딱 기호를 5위로 세웠거든요. 65년도. 그 65년 12월 달 들어갔어요.
세선병이나 데려왔다고요. 그래 들어가서 파리 수도하고 이 목사님 안수하고 세상 떠나셨다고요. 그래 이 역사를 모르면요 동방에서 아닙니다. 자,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서 복을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받지. 그 우리 모든 죄가 제가 제 보따리 두 개인데요. 자범죄 보따리는 유월절로 다 씻어버렸어요. 예수 피로 발랐고 원죄 보따리를 피로 산 말씀을 새겨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모든 예언의 연재 날짜를 지금 100% 밝힌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거 땅 중앙교회 다른 교회 물어보세요. 여기 뭐 백군서 여기 있지만요. 이게 연대라 나자라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할 짓 없으니까 차라리 역장삼으면 좋겠다. 그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죄짓고 죽는다고요. 그 불법이요. 하나님이 중앙에서 한 구원자지 보호자 하나지 둘이요 셋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살림살이 따로 세간 났거든. 세간 났어. 예수님은 세간 안 보내요. 포도나무 가지 다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절에요. 자,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게 사실은 축복의 산이요 모리아 산인데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제 초막길 되면은 토지 물려주면은 예수가 우리 형님인데 이 땅을 돌려주면은 그때 에덴 동산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게 중앙계단에 구원자가 나타나면요. 바벨이 와서요. 열방 제목 갖다 바치고요. 막 너무 항공 감사해서요. 혓바닥으로 뭘 핥아줘? 발바닥 핥아줘? 그 이사 41장에서 60장까지 동방 역사를 고레스를 들어서 보이고 이게 동방 독수리다. 내가 동방사나 보냈는데 누가 당하지 않겠느냐? 응?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솔로몬 왕국이거든요. 그 70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아 세상이 새롭게 됐다. 이제 결혼하고 춤추고 새 시대 가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응? 천년 동안. 응? 마음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초막절 감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회복됐죠? 70년 만에.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두 번이거든요. 구약은 모두 그림자요. 우리는 진짜요. 우리 75년도는 세계 통일이요. 유다 70년이 세계 통일이요. 강복 70년 아니요. 노하고 70년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항폐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양은 누워야 피네요. 풀 먹을 때 힘들어. 풀 먹으러 잠자는 게 피네요. 그 천년 동안 안식 준다는 거예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양이 안 죽는다. 양 새끼로만 계속 그렇게 세시는 죽음이 없어요. 회복되면. 그래 구약에는 회복하고도 죽었잖아요. 또 문 닫았잖아요. 그게 그 거울이요. 그 우리 제단은 이면적으로 세계 통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제단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머릿돌이거든. 수륩밥의 머릿돌. 안 속아. 쳐다보면 속았지요. 마귀가 속았잖아요. 그 예수님 안 속았지요. 그 예수님 권세를 줬어. 말씀 권세를. 그렇게 구의사는 승리하지 실패가 없다고 말이요.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은 육체구원, 땅구원, 자자손손이 복받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라. 예수님 약속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레미야가 23장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또 33장 또 말씀해요.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서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맞죠? 그 이사야 7장에는 천년의 아들 놓는데 임마누엘 맞죠? 그 성경은 예수의 증거요. 예수의 창조. 아담의 실패로 끝났는데 예수가 다시 세워.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이기면 돼.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먼저는 유다죠. 70년 회복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에브라임이요. 그래 에스겔 37장에 막대기 두 개 지어 묶어야 돼. 예루살렘이 편안히,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입이란 거 왕인데요,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이가 영원히 한다. 근데 다윗이가 누굴까? 하늘의 다윗이. 땅의 다윗은 그림자로 끝났고, 하늘의 다윗이가 와요, 예수가. 그 땅의 다윗은 스룹바벨로 끝났고, 구약의 학계서가 서로, 하늘의 다윗이 올 때는 또 스룹바벨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다윗이 올 때에 쓰임받는 13마체 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433번이요. 아브라함의 400년, 다윗의 400년, 예수의 400년. 그게 땅 찾는 회복의 연대란 말이죠.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영생이에요. 예수가 재림하면 다윗의 집에 자손으로 태어나서 십자가 죽고 하늘 갔다 오면은 이 땅을 찾아준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인간은요, 태양계, 이 천계를 손 못 대요. 하나님 하시는 거요. 파키스탄에도 470명, 더워서 죽었대. 열병에, 폭염 때문에. 아니, 이상하게 햇빛이 사람을 구워 죽여요. 근데 계시록 16장 보면요, 대접사들 때 햇빛이 사람을 태워 죽인다 했어. 그게거든, 지금요. 그 주님 재림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웠다. 이게. 인천 사람은 진도 바다가서 300명 빠져 죽고, 중국 사람은 양자강에서 배가 파손돼 400명 죽고, 저쪽에는 또 파키스탄에는 또 햇빛에 굽혀 죽고, 또 네팔에는 지진 나서 또 많이 죽고, 미국에는 또 돌레도 바람이 불어서 또 많이 죽고. 응? 그런데 하나님이 재림주 보낼 때는 이상 이변이 생겨요. 지진, 온역, 재앙이 온다고 했어요. 그게 이때가 나팔이 다섯 개 불었으니 주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이거 볼 때 우리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자고요.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러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뭔 말이냐? 땅의 질서가 파괴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파괴된다. 그게 땅의 질서가 하나님 뜻대로 되니 하나님 말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연 계시를 들어서 맹세했어요. 22절,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별이 몇 개요? 과학자가 뭐, 망원경 만들어 봐도 별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너무 많아서, 은하수가 많아.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바다 모래알이 몇 개나 되겠어요? 누가 그걸 헤아려? 응?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제사장, 응?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인간은 못하고 마귀는 잡아가도 찾아오는 것이 토지 무르기법이요. 구원이요, 구원.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예수라고요. 그 예수만 따라가면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 때려 죽여버려.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 순교자가 나와. 그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왕권 삼아요. 그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님 쓰임을 받으면 왕인데, 지금 여러분 누가 써요?
마귀 가서요, 예수 가서요, 내가 예수 종인가, 사탄 종인가, 어떨 때 헷갈려? 예? 헷갈리죠? 그 선악과요, 선악이 같이 있어. 그게 선을,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로마서 14장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 인간은 못 이겨. 그래서 선한 목자가 이김을 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야 네 백성들이 사마리아 유다를 하나님 버렸다 그랬지. 들었나? 들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인정 안 해요. 390 종으로 부려먹어. 바벨론도 유다를 인정 안 해요. 이집트 바로왕도 모세를 인정 안 해요. 그 인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애굽은 유월절로 망했죠. 정월 14일에 장자 죽었으니까. 바벨론은 70년 만에 고래성 와서 목 잘라버려서 배 사서 목 잘라서 그게 바벨론이 금머리가 떨지고 메대파사 시대요. 그 이 우상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당신 나라 세울렸고 그래서 이방에 강해요. 막대기요. 그 야곱은 지렁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제 막대기를 꺾어버린 것이 초자연적이지. 이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동방 역사. 스룹바벨이가 푸틴의 목을 잘라버려. 그럼 대한민국에 스룹바벨 재단이 있는데 머리털만 내놓으면 태산이 무너진다 하면요. 길가 가는 개도 웃어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상도동의 스룹바벨 재단이 소련을 이겼다 하면요. 믿는 사람 하나만 한 사람 데려봐. 한 사람만 뭐 안 믿어요. 그런 미친놈이 이렇게. 미친놈이지요. 그럼 나사렛 예수가 막 이겼다면요. 그때도 안 믿어. 예수가 미쳤다게. 나는 위에서 왔다 하니까요. 미친놈. 내가 너 아빠 엄마를 아는데 뭐 위에서 왔어. 너 나사렛 살았잖아.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그런데 비밀이야. 예? 그렇게 십자가다 해서 예수님 누구 찾으세요? 요셉이요. 마리아 찾았어. 아니야. 아버지요. 왜 날 버리고 아버지 찾았어. 왜 아들이 아버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요셉이 아버지면 요셉이 아버지 나 좀 살려줘요. 엄마 나 좀.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된 예수가 엄마 보고 여자야. 이 마리아가 쳐다봐. 어? 나보고 여자를 하네. 내가 낳아서 30년 길렀는데 에? 마리아가 서서하잖아. 여자는 여자지. 예수와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몸만 쓰임 받았지 피 한 번 안 섞였어. 그게 오늘부터는 요한이가 당신 아들이니까 그거 사세요. 난 갑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완전한 분이 당신을 낳아서 30년 길러준 어머니 보고 여자를 가면 이건 배은망덕이죠. 인간 편에 볼 때는 그게 진리요. 그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을 안 속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게 이 구의사 재단은 위에서 학교에서 재단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신으로 되지 인간 힘을 안 낸다고 서가랑 몇 장 했어요. 힘도 넣을 수 있다 없다. 서가랑 몇 장? 4장 6절. 이 순금도 된 사람이 손도 못 댄다. 여호와의 일곱 명 신으로 되느니라. 그 신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성경만 보여. 이 성경 가는 길이 우리 제일 교단이 58년부터 3월 18, 19일부터 해석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렁이요. 숨겨놔서 땅속에 숨겨놔서 아무도 못 봐요.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지렁이를 밟고 다녀. 그 지렁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사 51장에 시온아 네가 바벨에게 엎드려가지고 바벨이 네 등에 탔지? 그럼 네가 이제 세임 받으면 일어나면 네 등에 탔는 놈이 뒤로 잡자 내친 탕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51장에 있어요. 예? 시온의 종말 영광에 대해서. 그러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도 몰라요. 뭔 말인지 그냥 기록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고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 예레미야 읽어보니 다 알만해요.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꿀 같은 말씀이고, 뭐, 무슨 말인지 도는 모르겠다. 그건 종족이요. 왕이 못 돼. 이거 꿀같이 먹으면 왕이 되고, 안 먹으면 백성이야. 자,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하나님의 주야의 밤낮의 약정, 그렇게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이잖아요. 별 약정에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만약에 봄이 왔다, 겨울이 왔다, 그러면 농사 안 되지요. 얼어 죽어버리지. 그봄 다음에는 여름, 가을, 겨울, 6천년 동안 이 사계절이 변치 않고 돌아간다고요, 지구가요. 하나님 말씀도 변치 않고 돌아가요. 3대 절기로. 내가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집에 총독이 수르바벨이요. 예? 돌아올 때 그렇죠? 다윗의 400년 무너지고 수르바벨 돌아서 회복했지요? 그 수르바벨 대단한 사람이요. 사명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이요. 심판권이요. 도장 가졌잖아, 도장. 예수가 사용할 도장을 예수가 올수 없으니 땅에 수르바벨 몇개 주고 네가 좀내 대신하라. 그렇게. 의사도요, 의사도. 임금님이 전국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조선 팔도에 임금님이 대신 종을 보내는 의사도 이렇게 방문수 알았어요? 의사도는 뭐가 달라요? 옷이 떨어졌어요, 갓이 떨어졌어요. 왜? 위장했어. 그래야 남원에 변사도 잡으러 가지. 응? 만약에 의사도가 갓을 종고 쓰고 옷을 크게 도포해 가면요, 변사도가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그 의사도가 자기 마당에 가서 밥을 못 갔는데 변사또는 닭다리 들고 생일 장차고 앉았다 그래. 그래 한상 얻어먹고는 가서 응? 옷을 갈아입었어. 의사또 옷을 입고 종을 보내서 야 외쳐라. 의사또 출동하니까요. 그러면 변사또 집에 그 악한 놈들이 백성의 피를 막던 피를 빨아먹던 놈이 급해가지고 마리 밑으로 막다가 마리 밑으로 막다가 도망갔잖아요. 아 춘향전도 몰라요 춘향전? 그게 참 세상의 일이지만요, 잘 꾸민 정말 소설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땅에 올때 베들레헴의 벌이 막 태어났지. 사는 것도 낯에 거지촌에 살았지. 며칠 천대 받고 밥 얻어 먹었지. 누가 예수님 대접 안 해? 욕하지.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포도주를 죽인다 그러고. 이렇게 막 누명을 떠부시우는 거요. 그것도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33년 동안. 이번에 재림할 때는 그렇게 와요. 의사 떨어와요. 만왕의 왕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이 땅이 벌벌 떠는 거지. 그 변사또가 이제 자기 잘못이 드러나서 이렇게 말 없이 숨어야 되지. 그래서 주님 올때 숨을 데가 없어. 그 주님이 공상각본에서 다 잡아가라고. 그래서 후사년 끝에 주님이 지상강림 하시니까 이게 심판하십니다.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 하늘의 해가 밤에 뜨면은 이 성경도 거짓말이다. 해는 낮에 떠요, 밤에 떠요? 낮에 뜨지요. 이 규정이 안 변하지요. 그 자연계가 안 변하니 영적도 안 변한다. 7대 법에 따라서 3대 절기를 따라서 이룬다.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분명히 70년 지킨다. 돌아온다. 누구냐? 수르바벨 단체 온다. 400, 4만 9천 명 온다.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앞질러 말해놓고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지요. 그만 찍읍시다.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 죽어 증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이란 데 따라서 받으며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장춘자 집사님 11조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담이 잃어버린 동산을 주님이 아담으로 와서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토지 무기법에 따라서 우리 형님 예수님이 우리 동생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뱀에게 뺏기는 땅을 다시 사서 찾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은 절대적으로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천지가 변할지라도 이 말씀 변치 않는다 하시고 하늘의 만상이 변한다든가 해가 달이 변한다면은 이 말씀 믿지 말라. 절대로 자연계를 보고 믿어달라고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말씀은 진리여, 영생의 말씀이니 부자 청년이 돈에 빠져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 돌아갔나이다. 돈이 사람 죽이는 악의 뿌리인데 이 땅의 사람들, 오늘 교인들도 돈을 모르고 돈이 복인 줄 착각하나이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 잘라버리고 하늘도 땅도 다 주님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집에 심부름꾼 종이니 종이 무슨 소유가 있겠나이까.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다 노아 때도 심판해 버렸고 모세 청에도 버렸고 예수님 때 유대인도 독사자식 버렸고 재림 때도 이 말씀 예언을 각하만 버린다 캐사오니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말씀의 다름줄을 잡고 부르짖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소서. 주님의 신부를 삼겠나이다. 순종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문을 주시옵소서. 그아이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가 끌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악과 뿌리를 뽑고 신부를 삼을 것이니 순종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와 손길에 복 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